본점하고 별개로 지점도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럼 허가증을 내려면 제가 구청에 가서 그거를 하면 되는 아니죠. 거예요? 허가증을 내는 건 뭐예요? 사장님이 안양에 냈듯이 네. 허가증을 사야지만 내죠.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거기서 이제 올 4월에 면허를 제가, 주선면허 안양. 예, 네, 맞아요, 맞으시죠. 맞아요. 네.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송파에 지점을 이제 내려고 하는데, 네. 이게 허가증이, 송파 쪽으로 허가증이 하나 있어야 된대요. 그렇죠. 지점 그 종목으로 내려면 네. 본점하고 별개로 지점도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럼 허가증을 내려면 제가 구청에 가서 그거를 하면 되는 아니죠. 거예요? 허가증을 내는 건 뭐예요? 사장님이 안양에 냈듯이 네. 허가증을 사야지만 내죠. 허가를 하나 더 사는 거예요? 지점에 그 종목을 넣으려면 사야 되는 거예요. 별개로 봐요, 본점이랑. 아, 그러면 주선하는 사람들은 지점마다 다 허가증을 그렇죠. 봐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요? 아, 그래요? 그거를 뭐다 같이 쓰는 건 아니에요. 아, 허가증. 이걸 그 지점 내서 거기하고 같이 쓰시는 줄 알았구나. 아, 네. 아니면 그 주선, 그 방법은 뭐냐면, 약간 편법이긴 한데, 그렇게 지점을 내놓고, 네. 계산서는 본사 걸로 끊으면 돼요. 운영은 하고. 아,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아, 거기다가는 종목을 못 넣죠. 지점에다가는. 종목을 못 넣죠. 예. 그러니까 본 계약들은 다 본점 사업자로 해야 되고, 아, 지금 그래서 세무서에 왔는데, 아, 그게 또 허가증이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